불필요한 내용의 반복적인 영상을 첨부시키지 않는 것이 구독자들이 영상을 지루하지 않게 끝까지 볼 수 있는 저만의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전통 경과를 연구하고 개인 클래스를 운영하는 숙설방 대표 최순자입니다. 숙설방이란 조선시대 궁중의 잔치 음식을 맡아 일하던 숙설소라고 하는 기관을 모티브하여 창업한 전통 경과 연구원이고, 한국의 전통 간식이나 전통 음청류 등을 수제로 만들어 주문 판매하고 있습니다. 숙설방의 모든 공정은 수제로 만들다 보니 많은 양을 시장에 선보이지는 못하고 각 절기에 맞는 소량의 제품만을 선 주문 시 작업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대중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어 유튜브 제작과 개인 SNS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간식은 크게는 떡과 한가로 나누어져 있고, 떡의 종류는 찌는 떡, 치는 떡, 지지는 떡, 삶는 떡으로 구분되며, 한과의 종류는 윤일과로 불리는 강정, 산자, 약과, 하식과, 조려 만드는 정과와 고아서 만드는 엿이 있습니다. 봄에 맞는 전통 간식은 진달래 꽃을 얹어 지져내는 화전이 있습니다. 진달래 화전은 봄에만 먹을 수 있는 꽃지심떡으로 봄을 알리는 계절감이 가장 잘 나타나는 떡이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쌀가루를 술로 반죽하여 만드는 진편이라는 떡이 있습니다. 서양의 빵 발효와는 달리 효모가 살아있는 생 막걸리로 반죽한 진편은 더운 여름철 다른 떡에 비해 잘 상하지 않는 전통 발효 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을 맞는 간식은 조려 만드는 정과류가 있습니다. 가을철에 수확하는 농산물 중 도라지나 인삼으로 설탕과 조청에 오랜 시간 조려내면 젤리와 같은 맛이 나는데, 환절기에 꼭 추천해주고 싶은 건강한 전통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맞는 전통 간식은 유밀과 중 대표적인 산자가 있습니다. 산자는 찹쌀을 오랜 시간 삭혀 만든 가루로 반죽하여 튀겨내고 조청에 담가 티밥을 묻혀내는 한국의 대표적이며 대중적인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퇴전 간식이라고 불리는 전통 간식이 있어요. 대표적인 퇴전 간식으로는 앙금을 부재료로 사용하는 앙금떡이 있는데, 보기에도 화려하고 예뻐 보여 젊은 세대들과 외국인들에게 떡이라는 간식을 좀 더 손쉽게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의 유명 아이스크림, 수박과 모양새를 참고한 수박설기, 흑미쌀로 만든 알토란 흑미쌀 팝콘 등 전통의 음식 재료로 모양새를 따라한 전통 간식들도 퓨전 간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전통 간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은 제가 사는 충북 청주시에 있는 숙설방에서 사전 예약 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지만, 코로나 시국인 현재는 판매 중인 상품의 밀키드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방법과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여 드셔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주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과 같이 각 나라의 재문화원에서 틈틈이 다가 영상이 업로드되니 집에서도 재료만 준비해 간단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유튜브 채널은 한국의 전통 간식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숙설방 코리안 푸드 앤 디저트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전통 간식뿐만 아니라 전통 방법에 기반하여 가장 한국적인 색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맛있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전통 간식 만드는 과정을 정확한 레시피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속의 인기 콘텐츠를 보면
많고 많은 간식 중 우리나라 전통 간식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많이 부족해서 아쉬움을 느꼈고, 전통 간식이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인 정신을 가지고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의 연령대는 40에서 50대 여성분들이 주류이시고, 그 외 연령대는 골고루 분포된 것 같습니다. 특성이라고 한다면 나도 전문가처럼 만들어보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과 혼자서 해결되지 않던 방법의 원인을 알아보고 싶어 구독과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숙설방 채널의 영상 주제는 매번 바뀌어서 매 콘텐츠마다의 주제로 사계절 중 지금 이 시기에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가장 먼저 컨택하고 그 절기에 내려오는 전통 문화는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본 후 영상 주제를 정하고 있어요. 촬영은 핸드폰으로 근접 촬영과 먼 거리 촬영을 구분하여 삼각대를 이용해 혼자 촬영하고 있으며, 편집은 동영상 편집기를 활용하여 가장 필요한 부분만 잘라 편집합니다. 핸드폰으로 촬영 및 편집을 모두 진행하다 보니 중간에 외부 잡음이나 방문객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와 전화가 걸려와 촬영이 끊기는 부분을 제일 신경 쓰고 있어요. 유튜브 제작 시 긴 편집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촬영 시간을 최대한 짧게 끊으면서 촬영하고, 불필요한 내용의 반복적인 영상을 첨부시키지 않는 것이 구독자들이 영상을 지루하지 않게 끝까지 볼 수 있는 저만의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영상으로는 5월쯤에 올린 송화다식 영상이 있습니다. 송화다식은 봄에 소나무 새순에서 노란 가루를 채취하여 꿀에 반죽해서 만드는 유미가 종류인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없다 보니 지인의 배려로 오염되지 않은 지인의 청정지역 소나무 새순을 다 털어와 찍은 귀한 영상입니다. 채취하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송화가루가 바람에 날아갈까 노심초사하며 고생 끝에 얻어진 재료로 찍은 영상이라 가장 애착이 갑니다. 인기 영상은 1년 전에 올린 간식처럼 자꾸만 손이 가는 바삭한 찹쌀 부각입니다. 이 영상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하여 가장 한국적인 색, 오방색을 표현하고 싶었고, 재료의 손질이나 만드는 방법이 다른 영상들보다 간결하게 표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연근이 가지고 있는 맛, 김이 가지고 있는 맛, 깻잎이 가지고 있는 맛이 각각 다르고, 본연의 재료 자체가 오방색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기에도 맛있는 영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에게 한국 전통 간식이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불과 40년, 5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과자가 흔한 간식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과자가 흔하지 않던 어린 시절 늘 손수 떡을 빚고 과자를 튀기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먹거리 속에서 다양한 분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담긴 전통 간식을 널리 알리고, 제가 사는 지역의 모범이 되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 병과 연구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인플루언서 여러분,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의 식재료와 기물 등의 쓰임새를 알아야 하고, 한국의 절기에 해당하는 문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문화 속에서 즐겨 먹던 한과의 종류를 공부하며 콘텐츠를 시작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단지 놀이나 먹거리가 아닌 선조들의 지혜와 역사가 담긴 스토리임을 이해하고, 지금 현 시대의 문화와 접목하는 문화 연결고리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